저희 부대가 집이라면 학교까지 바래다주는 저희 아버지 차 같은 그런 곳. 그 설레임을 이제 가져다주는 그런 버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릴 때도 즐겁고 탈 때도 즐겁고 언제나 설렙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 버스. 아, 이 버스를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탈 때마다 기분 좋아가지고. 다음 아,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데 없으면 아마 언제나 그렇듯 화천읍에서 철원 주파리로 향하는 버스에는 손님이 거의 없다. 이게 너무 아침 시간에서 고객이 없는 건가요? 그냥 평상시에 항상 이래요. 손님이 없어요. 뭐 주말이나 휴일에는요? 주말에는 민간이 더 없죠 뭐. 장병들, 군인들 없으면 전혀 빈 차로 다녀요. 원래 화천 27번 버스의 종점은 산항리였다. 그러나 2011년 민통선 안쪽인 주파리까지 장병들을 위한 새로운 노선이 추가되면서 민간인보다는 장병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가 됐다. 왜냐하면 군인들도 이제 지금 직업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복을 하고 오잖아요. 나올 때도 그런 사람들도 철저하게 이제 또 신원을 밝히고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한겨울 눈이 내리면 버스 운행이 금지될 정도로 길이 험하다는 민통선 안쪽 길. 그 지역이 좀 겨울에는 눈이 오면은. 위험해가지고 초소에서 통제를 시켜요. 통제를 시키니까 장병들의 이제 안전을 위해서 통제를 시키고. 구불구불 경사진 언덕길을 한참 올라가면 두 번째 검문소가 나온다. 오늘 외박이어가지고 화천 시내 나갑니다. 버스 말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네,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침에 이 버스 타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놓치면 좀 큰일 나긴데 최대한 안 놓치려고 막 몇십 분 전에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어요. 장병들의 기분 좋은 설렘을 가득 싣고 민통선 지역을 벗어나 버스가 향한 곳. 바로
사냥니와 화천어. 집으로 갈 수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휴가를 떠나는 장병들과 달리 2012년 위수지역이 확대되면서 외출과 외박을 나가는 장병들의 목적지는 대부분 화천읍으로 바뀌었다. 옛날이 훨씬 잘 됐어요. 그때는 여기가 위수지역이 있어서요. 이쪽 군인이 저기 사방거리만 있어야 돼. 요 사냥니만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미어터져야 손님들이. 옛날에? 여기 옛날에는 이 버스 타고 여기 다 다른 지역으로 안 가요. 아... 여기서만 돌아야 돼. 상상 안 되겠죠? 그런데 현재의 장병들에게는 휴가를 떠나기 위해 잠시 머무르는 곳이 돼버린 이 마을에 지금도 찾아오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 저희 집은 많이 찾아와요. 왜냐면은 전역하고 나서 한 번 좀 생각나는데 와보면 부대 이제 간부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한 10년, 20년 만에 오면은 우리 집은 그대로 있으니까. 네. 여기는 아직도 있다 그러면서 찾아와요. 어머 역시 아직도 안 바뀌었네 이러면서 반가워해. 저 30년 전에 군대 생활을 했는데 와보면 제가 있으니까 반갑겠죠? 아들, 딸 데리고도 들어와. 아빠가 여기서 군대 생활 했었다 이러면서. 막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일찌감치 정류소에 나온 장병들. 주파리로 향하는 장병들의 표정이 오전과는 사뭇 다르다. 그러면 같은 버스인데 네. 나올 때하고 들어갈 때하고 어때요? 나올 때는 완전 신나있죠. 텐션이 엄청 높아져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느낌. 들어갈 때는 반갑다기보다는 이제 안 왔으면 좋겠다. 이차를 못 타면은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고맙긴 고맙죠. 저희가 민통선 이북이니까 가기도 힘들고 먼데 그래도 이 차량이라도 지원을 해주니까 되게 없어서는 안 될 버스이긴 해요. 매번 휴가 나가고 들어오고 외박 갔다 올 때마다 항상 이 버스. 어디 저녁 후에도 이 버스가 기억날 것 같아요. 가끔씩 강원도 쪽 오면 기억나지 않아요. 이 버스가 아니었으면 다니질 못했을 거니까. 그냥 뭐 터미널 같은 데 가면은 기억나고 그런 거 같아요. 어둠이 내려앉은 민통선 안. 주파리 검문소를 지나 도착한 종착지, 출타 장병 대기 장소. 그런데 진풍경이 펼쳐졌다. 고생하십니다. 지금 누구 기다리는 거예요? 저 이제 부대 제가 여기서 한 20분, 10분 더 들어가야 돼서 부대 차량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런 장면은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장면 같은데요? 전방 부대만? 아, 예. 여기는 이제 차가 없으니까 네, 각자 들어가려면 안에서 차를 지원해 줘야 돼서.
마지막 남은 장병마저 부대로 돌아가고 텅 빈 27번 버스도 차고지로 돌아가는 길. 설렘과 아쉬움이 공존하는 이들의 만남은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민통선 깊숙한 곳, 격오지 장병들의 휴가를 책임졌던 버스와 집으로 향하던 그 길,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나게 되는 옛 군인의 마을인 산양리의 사방거리. 20대 청춘의 시절을 보낸 이 땅의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화천읍과 산양리, 주파리를 잇는 길목길목마다 남아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웠던 그 시절, 그 설렘이 이곳을 찾는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장지 사관님께들 경례 단결할 수 있습니다. 단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고합니다. 병장 이무형회 일명은 2019년 9월 10일부터 동년 동월 20일까지 휴가를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장지 사관님께들 경례 단결할 수 있습니다. 단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단결합니다. 다시 단결하시죠. 다시 단결하시죠. 다시 단결하시죠. 다시 단결하시죠. 이제 말년 휴가인데 이제 곧 저도 이제 집에 가야 돼서 휴가 즐기러 갑니다. 지금 이게 휴가요. 저도 마지막 말년 휴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저는 경기도 시흥으로. 많이 이용하셨어요? 지금 말년이라고 하셨는데. 아, 너무 많이 이용했습니다. 27번 버스 기사님 감사합니다. 정이 많이 드셨겠네요. 아, 많이 드셨어요. 항상 같은 자리 때문에. DMZ 청춘별곡, 집으로 가는 길.